자, 폭손수 부분인데, 폭손수 부분은 우리가 이제 폭소수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는가 하면 허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허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허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제이 말이에요. 이 제이라는 개념이 뭔가 하면은 Y축을 나타내는 단위 백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폭소수부터는 이제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이 백타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백타 이래보면 우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J라는 게 놓으면 허수 J라는 게 놓으면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2분의 파이다 하는 거. 그리고 요걸 이제 각도로서 나타내면 그리드로 나타내면 90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0도가 되면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직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 때문에 요 앞에서 제가 삼각 함수 그 이제 직각 삼각형 네 개를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교류를 할 때는 그 직각 삼각형 네 개가 안 외워져 있는 상태라면 교류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공부하시기가. 그래서 일단 그 직각 삼각형 네 개를 먼저 외우시고요. 그네 개를 가지고 이제 그 오늘 전기 이론 들어갈 때 이제 교류 부분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활용을 해가지고 풀어나가는지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폭소수 허수라는 개념 뭔가 하면은 자, 요게 이제 가로축이죠, 그죠? 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요게 가로축을 우리가 이제 횡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횡축을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실수축이라고 표현을 해요. 실수라고 하는 건 리얼란바 말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그 교류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제 나중에는 요렇게 안 적고 그냥 R이라고 적을 겁니다. 리얼란바 이 말이거든요. 그래갖고 가로축을 R이라고 적으면 아 저거는 실수축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세로축입니다. 세로축을 우리가 종축이라고 부르고요. 요 종축을 허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리얼람바 해가지고 IM이라고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면 이 삼각형 이 사분면이 나오면 RE, IM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실수하고 허수다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위값을 계산을 해보면 단위값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1이고 방향만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단위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수의 단위값은 1하고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그러면 1이 의미하는 바는 이쪽 방향.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될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허수니까 단위가 뭐예요? 요게 J고 마이너스 J가 되겠죠. 자, 그러면 1에서부터 이제 회전을 하거든요. J까지. 그러면 이제 1에서부터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크로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백타에서 나타내는 게 도트하고 크로스하고가 있는데요. 참고로 요걸 우리가 도트라고 부릅니다. 크로스라고 하고요. 이게 도트가 왜그 의미하는 바는 내적입니다. 크로스가 왜 의미하는 바는 회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회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를 적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만큼 회전했습니까? 90도 회전한 거죠, 그죠? 90도를 나타내는 게 뭐다? J라고 했죠. 그래서 J만큼 회전한 거예요. J만큼 회전하니까 뭐가 나와요? J가 나오죠, 그죠?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장난합니까? 이러더라고. 장난하는 거면 이렇게 진지하게 설명을 안 하겠죠. 근데 대다수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때 조금 무시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안다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아, 저건 내 알지. 근데 이제 아는 거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는 다른데, 안다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알것 같다, 알만하지, 저건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더 이제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아는데 계산 문제를 못 푼다,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소리거든.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J에서 출발을 합니다. J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요. 회전은 크로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얼마만큼 회전을 했습니까? 90도 회전을 했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 중에 자기 자신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허수라고 하는 거예요. 헛개비 숫자 이 말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해야 마이너스 1에서 요렇게 회전을 합니다. 얼마만큼? 90도 회전을 했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J가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J에서 회전을 해야 요렇게 얼마만큼? 90도만큼 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이렇게 복소수 계산을 할때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JJ를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하는 거하고, 마이너스 J하고 J하고 크로스하면 1이 나온다 하는 거. 요걸 그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면서 실제로 계산 문제 풀어보면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외우고, 일단은 외우고 계시니까 안다라고 착각을 하겠죠, 그죠? 외우고 있는데 내가 이게 실제로 적용이 안 되면 모르는 것과 같다 하는 거.